지난주에 처치 매핑 세븐 스텝 가운데 3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처치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도회다. 교회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단계가 forming, 틀을 잘 짜야 된다. 그 사역 틀을 잘 짜기. 그래서 이게 사역 틀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역 틀을 짜는데 사역 틀을 짜든 뭐를 하든 목회를 할 때에 항상 이론과 이 실제적 적용은 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하시면서 폼을 짜가셔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적용 쪽만 한쪽 원사이드 쪽만 강조하고 이론은 전혀 없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목사님들은 부실한 게 뭐냐면 적용 같은 거는 강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확한 그 골, 목표 같은 게 없이 방향 설정이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사역하는데도 힘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폼을 짤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매핑을 할 때든지 처치 스트럭처를 만든다든가 교회 비전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이론과 실제적인 것들이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줘라.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없다. 이 폼을 짜는데 우리 목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는 원맨 비전, 한 사람의 중요성. 그러니까 목회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목회하면서 사람 잃는 목회를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교회 틀을 짤 때도 예전에는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안 하고 교회 뭐 20, 30% 내지 5% 내에 성장학자들의 얘기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성장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교회를 만들 때 어떤 성장학자는 5%를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라. 그래서 교회 당회라든가 핵심 재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 또 어떤 교회는 20% 내지 30%의 재직 중심의 집사라든가 교회의 멤버십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지금 나오는 것은 100% 전교인을 끌고 사역자로 해라. 전교인 사역자 의식을 줘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인을 이 워킹 필드로 만들어줘라. 워킹 필드. 그래, 일하는 교회 모습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원맨 비전, 한 사람이 중요하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사람 잃는 목회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분이 반대한다면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치면서 사람을 잃고 지금은 반대잖아요. 교회 치면서도 교회 부흥돼야 되고 예전에는 교회 치다 보면 교인들이 떨어졌는데 지금 전략은 교회를 지면서도 교인들이 늘어나야 되고요. 또 행사를 하면서도 교인들이 늘어나는 행사를 해야지 교회 칠 때는 교인 떨어졌다 교회 짓고 나서 다시 교인들을 보충하고 늘 그런 작업만 계속하다 보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유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원맨 비전, 그 다음 모두 일하는 교회, all working vision,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no imitation vision, 목회를 카피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스스로가 예수를 닮은 목회 사역을 분별할 줄 알아라. 그래서 이런 목표 속에서 틀을 짜가지고 그 틀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오는데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첫째가 조건이 예배입니다. 앞으로 21세기 목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예배 사역. 특히 요즘같이 이제 주말에 목사님 주 5일째 근무
또 주말, 토요일날 휴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교회가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 금요일날 구역예배 같은 것도 힘들어진단 말이죠. 금요 철야 같은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또 토요일날 행사를 하는 것 뭐 그건 불가능하고 주일날 예배 같은데 전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예배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자체가 생동감이 있다든지 살아있다든지 어떤 교인들에게 충격을 준다든지 도전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예배사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 예배 개념에서 컨템포러리 예배 현대 예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사역에 대한 변화 또 하나 이런 교회 틀을 짜나가는데 중요한 게 이제 트레이닝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그래서 교회 훈련시킬 때에 단순히 성경 공부 스타일의 훈련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은 사람을 키우는 교회냐 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같은 거는 차별화를 이루고 차별화를 이루지만은 이 훈련 같은 것도 사역자를 트레이닝 시키는 훈련 재직 훈련 지도자를 세우는 거 예배 지도 지금은 이 훈련도 많은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내 목사님들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연구소에서 하는 훈련 가운데 CIC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집중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는 예배사역이고요. 그러니까 예배사역이고 또 하나는 이 그룹사역. 그래서 CIC, 처치인 처치. 그대로죠. 교회 속에서의 교회. 그래서 단순한 셀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셀이라든가 또 이런 뭐 세표교회나 가정교회 중심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셀이라 할지라도 그 셀 자체가 교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일은 무엇이냐면 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셀과 이 CIC가 다른 것은 이 CIC 자체는 완전히 사역 중심이고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는데 이 사역의 목표는 언제든지 생산성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교회 사역은 언제나 생산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 셀의 생명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친교나 무슨 교제권 확립 이런 스타일로 그냥 펠로우십을 할 수 있는 그룹 사역이라면 이 처치인 처치는 사역 중심의 형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구역예배 같은 개념, 구역예배에서 조금 발전한 걸 셀이라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룹 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그룹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원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사에게. 근데 한국에 누가 퍼뜨렸는데 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역 자체가 그룹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사역. 그것도 이제 스몰 그룹사역.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사역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셀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세포 분열 뭐 이런 거 지금 뭐 이 그룹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그룹 사역.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훈련. 그래서 21세기 목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사, 예배 차별화 시켜라.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마다 차별화 시켜서 좀 타픽을 갖고 해라.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주일 오후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주일 저녁에는 뭘 할 것인지 수요일 날은 무슨 예배를 드릴 것인지 타픽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루한 예배를 계속 그냥 끌고 가다 보면은 교회가 어떤 신선미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4REF 기억나십니까? 4REF
리프레시한 거. 그렇죠. 좀 리프레시하고 교회가 좀 살아있어야죠. 그 다음에 사역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네트. 서로 묶어준다는 거죠. 묶는 사역.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 여기저기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사역을 하지만은 그 사역들이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역이 아니고 전체가 집중되어 있는 사역, 네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서로 게투게더 해주는 거, 서로 묶여져 있어. 사역은 묶여져 있어야 한다. 활동은 그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역 자체는.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은사 배치라든가 은사 정확한 어빌리티에 의해서 사람의 재능에 의해서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비전을 발견해서 정확한 이 포스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적수에다 갖다 심어줘야 돼. 포스팅 작업을 잘해야 포스트가 흔들려 버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장로님 같은 분들이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장로님 같은 분들이 사역에서 자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포스팅이 안 돼서 그래요. 정확한 곳에 글을 박아놓으면 그가 정확한 곳에 박혀져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일이 되는데 쓸데없는 데 박혀져 있으니까 효과적인 일 사역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 이 캔사형, 누구나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사람 찾기를 잘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선한다. 되선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가라. 앉아서 기다려. 문 열고 앉아서 기다려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찾아라.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뭐, 그 신시내티에 있는 그 빈야드 교회 존 웬버 말고 다른 목사님인데 3년 만에 그 교회가 3년 만에 4천 명이 된 교회가 미국 교회가요. 미국 교회가 4천 명이다 그러면 그 숫자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전략이 있는데 그 교회는 입구에 딱 들어가면 그 현관에 딱 붙어있는 것이 종으로 섬기는 전도. 종으로 섬기는 전도. 그래서 거기는 servant evangelism이라고 하는 servant, 종으로 전도법이다. 종의 전도법이죠.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 게 그 220라고 하는 그런 전략. 그 하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가 3년 만에 4천 명이 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전도, 220 전도 같은 그런 전도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 한 달에 2시간 20불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220가 한 달에 2시간씩 20불을 사용해서 전도한다. 근데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이 20불을 갖다 언제 사용하냐면 버스 타는데 그 버스표 들고 서 있다가 버스 탈 때 그 버스표 내주고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 있다가 공중전화 거는 사람한테 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밀린 사람한테 주차 한 시간 오버한 사람한테는 그 나머지 차지에 대해서 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그 지역에 무슨 꽃 저기 뭐야 회사 같은 데 있으면 꽃을 한 송이씩 배달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하면 좋겠어요. 그 지금이라도 목사님 앞으로 교회 질 때 지역교 형태가 되려면 지역교 형태에서 이런 전도법 같은 게 괜찮아요. 이 세차해 주는 거. 그래서 교회 앞에다 지역교에서 지역 동네 사람들의 모든 차는 다 무료로 세차해주고, 뭐, 그 있잖아요. 요새, 그, 뭐죠? 어디죠? 주유소에서, 그, 1분 세차하는 식으로, 이런 세차해주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앞에다가,
교회 앞에 정류장에서 교인들이 아침 7시 반에서 뭐 한 9시까지 서서 버스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집집마다 매일같이 쓰레기봉투 배달하는 거,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얼마입니까? 한 장, 장당? 50원 정도예요. 그런데 전도지 한 장이 보통 목사님 교회들이 쓰는 전도지 한 장이 얼마냐면 50원이 넘어요. 100원 정도. 한 80원에서 100원. 뭐, 틀려요, 이게? 얼마에? 그러니까, 아, 제가 50원짜리는 50원짜리 크기란 얘기예요. 네, 50원짜리. 뭐가요? 예? 하나 500원? 20장에 1,000원인데. 8,000원? 그건 비싸네. 우리 동네는 여기는 20장에 비싸면 2,000원. 아, 사실이라니까? 아, 100원이라고 쳐도 마찬가지. 아침에 교인들하고 전도팀 만들어서 동네에서 동네 가구수 500가정이라면 500가정에 100원씩 투자해서 매일 쓰레기봉투 한 장씩만 배달하면 얼마예요 이게? 돈이 얼마예요? 5만원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돼. 1, 2만 무슨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서 하루 2시간 만원씩 써라.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2시간씩 만원만 투자해라. 한 달에 만원 못 투자한, 2시간하고 만원 못 투자한다. 그거는 신자다. 그래서 만원을 투자해서 보통 5명을 하나의 CIC, 저런 거 CIC 그룹으로 한, 이 5명을 맺어주면은 5만원 가지면 적어도 그날 몇 가정을 방문할 수 있냐면 500가정을 방문한다. 500.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사님이 교인들이 다니면서 저 오늘 아침에 저 쓰레기 봉투 배달 왔습니다 하고 쓰레기 봉투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 가. 동네 집에 다니면서 500집만.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서 쓰레기 봉투만 배달만 시키면 그 지역 그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은 다 그 교회로 다 끌어올 수 있다. 버스 타는데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 쓰레기봉투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앞에서 버스 탄단 말이죠. 버스 타는데 버스비 또 내죠. 그러고 그 동네에서 또 회사 같은데 뭐 사무실 같은 거 있고 그 앞에 가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게 하면 교인들 타서 그 집 앞에 가서 유리창 쫙, 그 세차해주고, 유리창, 그, 뭐, 세차가 아니라 세척해주고, 유리창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그 사람들이 문 열 때 꽃송이 한 송이씩 넣어서 그 집에다 주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거 전도지 받아서 그 길 그냥 버리는 것보다 생산적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이래서 이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서 3년만 이 동네를 계속 누가 그 공중전화 걸려고 하는데 그 옆에 서 있다가 50원씩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교인들이 한 2시간씩만 50원씩 계속 이거 왜 나눠줘? 하여튼 그냥 가지세요. 왜 나눠줘? 아 그냥 가지시라니까. 이상하네. 가졌어. 그래서 한 두세 달은 그냥 무조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바로 쓰레기 봉투를 나눠준 그 교회, 그 다음에 바로 전화박스 앞에서 50원을 나눠줬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서적인 것들을 좀 깨쳐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해서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와 함께 하고 나면 교회 질 때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돈 다 받았으니까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도 지었어. 그때 받은 거 다 내놔라. 다시 말하면 그 비냐드 교회나 시시네트나 미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전도 전략을 세우더라도 우리 같이 무의미의 대상자를 찍어놓고 뭐 태신자를 찍어놓고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비적극적 방법. 적극적 방법은 지역교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사람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다 목사님이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거미줄 전도법. 지역에다가 거미줄을 이렇게, 그 지역별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치워놓고 전략적으로 시간마다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만드는 그런 전도법 앞으로 뭐 그런 발표할 날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리만 전도라든가 비냐드 교회에서 하는 220 전도 전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종으로 섬기는 전도 Servant Evangelism 이 Servant Evangelism 지금 한국에도 필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군림하면서 전도지 한 장씩 쭉쭉 뿌리면서 이런 스타일의 전도법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뭔 감동을 합니까? 뭐가 생명이 담겨 전도지 한 장을 뿌리는 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교회가 적어도 그들의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나눠주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아침마다 교인들을 전부 다 해서 동네 세워있는 전부 다 차들마다 다니면서 세차 싹 해주고 교인들이 그런 걸 해야 그 교회가 성장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다가 동네 교회를 주일날도 앞에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이제 가는데 제가 차를 세워야 할 자리에 어떤 동네 사람이 하나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파킹을 하려고 딱 가니까 교회 앞에서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교회 집사님하고 그 옆에 사람 집사람 사는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차를 여기 세웠냐. 오늘 강사님이 오시는데 왜 그걸 제가 거기 차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 차를 저 밑에 한 200m 후에다 세워놓고 걸어왔어요.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지역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오겠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오히려 거기다 딱 세워놨을 때 집사님이 물을 딱 뿌려가지고 새 차를 깨끗이 탁 해놓고 그분이 딱 올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감동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 나오고 싶어지지 않겠냐. 거기 세워놨다고 싸우는 거 하고 세워놨는데 새 차를 싹 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하고 그거는 전혀 반응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섬기고 종의 모습을 하고 겸손해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요. 그걸 기다리고 있지. 우리 목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군림하고 군림 목회 스타일 안에 교인들도 그렇고 올라모으고 말란 말은 그래서는 안 되고 이 Servant Evangelism 좀 종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이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인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 New 교제는 뭐냐 날마다 새로운 얼굴을 하는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얼굴 New Face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 new mind,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정신, 그 다음에 새로운 heart,
이런 것도 교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달라지는 것이. 교제는 단순히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정말 밝은 것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미니스트리가 다섯 가지가 목사님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사역이 이런 목표에 한 영혼 이 예배 사역이나 훈련이나 사역이나 전도나 교제나 이것들을 하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One man vision. 이 사역을 하는데 또 하나는 all working vision. 이 일을 하는데 온 교인들을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데 다른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 주님을 닮은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만들겠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리스팅을 해라. 이걸 가지고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 목록을 세워라. 사역 목록 세우기를 해라. 자, 여기까지만 해놨다고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대로 됐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발표했다고 해서 교인들이 따라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누어져 있으면 이 사역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리스팅, 목록을 세워라. 사역 목록을. 근데 사역 목록을 세울 때도 이 사역 목록은 반드시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리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타스크 쪽과 미니스트리. 타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일하는 교회예요. 보통 일. 그러니까 재정부나 관리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일하는 교회 형태고 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역 중심의 교회다. 그런데 예배나 훈련이나 사역이나 전도나 교제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돼 있어야 되냐면 사역 중심으로 바꿔줘야 된다. 교회 틀을 일 중심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교회가 일 중심의 교회하고 사역 중심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일 중심의 교회, 만약에 재정부라든가 재정부, 관리부, 운영부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이제 뭐 다 나올 수 있겠지 뭐 예배, 교육 전부 다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돼서 여기는 생산성이 일어나는 그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사역은 달라요. 그래서 목록 리스트를 세울 때 사역 리스트, 만약에 새가족 케어팀 사역, 그 다음에 워십팀, 예배팀 사역, 그 다음에 만약에 중보기도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생산적 사역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미니스트리 쪽을 강화시켜라. 타스크 쪽은 약화시키고. 그러면 이 미니스트리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우 미니스트리와 뉴 미니스트리, 현 사역, 현재 교회에서 사역 구조와 현재 교회에서 사역 구조와 앞으로 신사역, 뉴 미니스트리, 이 신사역, 이쪽, 신사역 쪽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디벨로핑 시키고 나우 미니스트리 쪽은 계속해서 감소시켜라. 이거는 약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차트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는 현재사역, 여기는 신사역, 현사역과 신사역 쭉 이렇게 만들어서 1, 2, 3. 첫 번째 현사역은 목회자 중심 사역. 목회자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모든 것의 중심, 그게 센터예요. 그런데 신사역은 평신도를 센터에 둔다. 평신도 사역.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집중적으로 가지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고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 다 미니스트리 사역 중심이다.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없단 말이죠. 평신도에 나누어서 해야 되니까 이 쉐어링 미니스트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자 중심이다. 현사역은 직분자 중심. 교회에서 장로나 재직이나 그러니까 집사나 권사 또 권찰 이런 임원 중심의 교회, 직분자 중심의 교회. 그러나 신사역은 팀 사역자 중심이다. 팀 사역자. 그러니까 직분자와 팀 사역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직분을 맡아도 일을 안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팀은 팀의 사역자는 언제나 다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컨셉을 세울 때 우리 교회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를 우리 교회 지금부터 교회를 세워가는데 작업해 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프레임 자체가 등록하는 교인을 만드는 데 집중해서는 안 돼. 등록 교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말아라. 등록 교인이 우리의 포커스는 아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뭐 이렇게 구역하고 뭐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일하는 것, 이 일하는 자를 만드는데 교회 플레임을 세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 안 하면 못 베긴다. 우리 교회는 일해야만 한다. 이게 처음에 와서 초신자가 처음에 딱 왔을 때 불신자가 왔든 처음부터 이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교회 필드가 그렇게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갈 때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사무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국뿐이 없어요. 한국에는 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보여요? 이건 완전 관공소지. 어? 이건 뭐 동사무소나 구청에 온 것이나 교회 온 거나 거의 뭐 학교를 간 거나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사무실이 있으니까 와 이거 사무 개념이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사무 개념. 근데 외국에는 사무실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면 사역개발실이라든가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눈앞에 붙어있는 게 사역개발실이 붙어있는 거하고 사무실이 붙어있는 거하고는 교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의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 아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를 좀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사무실이 있는 교회는 딱 들어갈 때 야 이거는 무슨 뭐 내고 뭐 이거 뭐 좀 조사하고 뭐 이런 것 좀 하는가 보다. 별 의미 부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교인들의 의식을 마인드를 심어주려면 교회를 건물 자체도 컨셉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자체가 건물이라든가 의자 하나하나 놓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일꾼 만들기 위한 포지션이냐 거기에도 아져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등록시키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뭐 주일 하든 말든 그냥 교회 떠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냐. 근데 바울의 목회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울이 목회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바울이 보세요. 짧은 시간에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로마, 에베소 이런 그 짧은 동안에 그렇게 개척을 다 해놓고도 떠났는데도 그 교회가 유지됐나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했으면 그 짧은 기간에 교회들을 1년, 2년 미만에 다 세워놓고 다 떠나도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다 자라날 수 있는 원인이 뭐였었냐. 거기에 대한 그게 바울이 그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목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사역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딱 출발할 때부터 그의 의식 마인드는 뭐냐면 교인 만들고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보다 그리스도인 만든 다음에 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교인이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오면 목사님이 딱 생각하면 돼. 이건 일꾼이 왔구나.
이 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교인 등록시키려고 하지 말고 딱 왔을 때 일하는 자로 필드를 만들어줘라. 왜? 적어도 한 사람을 그 교회로 보낼 때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그 교회 등록해서 교인 생활하라고 보내는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로 어떤 성도 하나를 보낼 때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지 그 교회 신자가 되라고 보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만일에 그 사람이 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는다거나 일의 사역적인 면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들어서 다른 교회로 또 보낸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교회들마다 사역들을 잘 안 하니까 한 교회에서 미국이나 영국 교회나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쫙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머물게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일들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교회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3년 지금 기본 연수가 2.89년 아닙니까? 3년 미만에 한 성도가 한 교회에서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3년 미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만약에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다음에 백도 뒷문도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지금도 보세요. 일하는 교회는 사람이 몰려. 왜? 교회 필드가 일하는 필드로 만들어놓은 교회들은 지금도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람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사람이 몰렸을 때 일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컸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깨져요. 큰 교회가 왜 3분, 4분, 5분 되면서 나눠집니까? 사역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가서 일 좀 해라. 사역 좀 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안정된 교회를 만들려면 교회 자체를 일하는 필드로 만들어줘요. 사역하는 필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도 그래. 목사님한테 물어본다. 우리 교회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일하는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 키우는 교회. 사람 열심히 일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나타내주고 이런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교회를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요. 사람을 키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요. 교회를 키우려면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사람을 보내다가도 하나님이 쓰다. 안 돼, 그래, 안 돼. 우리 주위에도 수없이 지금 많이 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컸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흩어. 좋은 교회들도 막 흩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교회들 왜 흩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하지 않으니까. 교인 데려다가 딴 일 하니까. 장로들이 딴 일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지금 현대교회에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맑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청순해. 교회가 맑아야 됩니다. 교회가 탁해서는 안 돼요. 탁해서는. 그냥 뭐 세상이나 뭐 그런 거 관심 없이 세상하고 거의 비교할 세상인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방주 안에 있는 거지, 방주 밖에 들어가 있는지, 나가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걸 교인들에게, 목사님 메시지 할 때라든가,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교인들에게 계속 집어넣어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등록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려고 하죠. 축복받는 거 좋습니다.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일꾼을 만들어 놔야 목사님이 떠나고 나도, 일꾼을 만들어 놔야 목사님이 가고 나도 그 교회 사역은 계속되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사님이 지금 떠나면 교회는 무너져버려요. 교회 문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현 사역을 이제는 팀 사역자로 바꿔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현 사역은 경력자 중심이에요. 신앙 경력이 몇 년 된가. 이 경력자 중심으로 사역을 맡기는데, 신사역은 새가족 중심이다. 항상 경력자를 우대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들 중심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21세기 목회에서 특별히 관심 둬야 할 것이 뭐냐면 새가족을 위해서 완전히 오픈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이런 집사님들, 교회에서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꾸 중요한 일에서 뒤로 밀어주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일을 자꾸 할수록 필드를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게 물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물이 바뀌어야 돼. 일하는 물이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컨디션이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상태가 그대로, 예전에 뭐 5년, 10년 된 사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교회 일이 안 된단 말이죠. 새가족같이 패션, 뭔가 좀 하려고 막 대들 때, 그럴 때 일들을 그 사람들한테 넣어줘라. 그래서 교회는요, 새가족을 중요시 여겨야 돼. 새가족을 중요시 여겨라. 그래서 차 같은 거 파킹하는 것도 새가족을 위해서는 언제나 열려있고. 그래,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올 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부터 200m 밖에다가 주차하게 하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언제나 주차장이 열려있고, 교회 들어와서 앉는데도 가장 좋은 자리는 새가족에게 배려하고, 식사할 때도 가장 중요한 자리는 새가족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그런 새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배려할 때 그 교회가 다이나믹하고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러니까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을 안내위원으로 시키는 거하고, 교회 한 10년 다닌 사람을 안내위원으로 시켜놓는 거하고, 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은 막 분위기, 응? 힘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 사역은 주일 중심이고, 네 번째 현 사역은 주일 중심이고, 신사역은 매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썬데이 처치와 데일리 처치. 그러니까 이 오늘날 교회들은 뭐냐면 주일날은 자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자리가 없어요. 룸마다 꽉꽉 차고 자리가 없이 바빠. 그런데 평일날은 완전히 교회가 공터와요. 막 그냥 논다 말이죠. 여기 주위에도 보면은 막 교회 막 10층씩 올라가고 막,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목사님도 만나요. 저희 팀에도 그런 팀이 있어요. 지금 뭐 두 교회가 지금 하나는 13층 교회 110억짜리 짓고 있고, 또 하나는 98억 들여서 이제 두 교회가 짓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 방문해 봤어요. 어마어마하더구만. 이 땅값 빼고 건물값을 지는데 110억짜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가보니까 성의의 성. 진짜 성의의 성.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 13층까지 다 있는데, 본당이 2층, 3층, 4층이 본당이에요. 그 위에가 뭐 이제 쭉쭉 있고, 보니까 막 4,500평짜리 룸이 막 몇 개씩 있는 거야, 그냥 막. 이 3,400평짜리 룸, 한번 기억 좀 해보세요. 3,400평 룸이면, 이게 30평이에요. 이 룸이 32평. 이거 10배 되는 그런 룸들이 층마다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여기다 다 뭐 할 거예요? 아, 글쎄, 뭐 할까? 할 게 없는데. 소장님이 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그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옆에도 있잖아요. 큰 게 성락교회 짓고 있는 거. 바닥 평수가 1250평이에요.
들어가 보면 거기 성 이상해. 거기는 무슨 나라야, 왕국이야. 정말 까마득해. 안 보여, 안 보여. 까마득해. 천평에 여러분 한번 올려보세요. 까마득해. 그래, 거기 장로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장로님, 거기 또 뭐 하시려고 그렇게, 그렇게 크게, 뭐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연구소 드려야지. 아, 왜 그 생각을 해? 아이고, 이거 우리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만 우리는 한 번만 쓰면 돼요. 평일날 연구, 아, 저도 못 써요. 천평에 뭘 써요, 이거를? 그걸 유지시키는데, 그렇잖아요. 이 앞에 분당중앙교회 들어오는데 입구에 건물 교육관 얻어서 남 건물 얻어서 하나에 뭐 얻는데 15억, 18억짜리에요. 전세 얻어서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쉬었다가 내려져 있어요. 그 5층 건물이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완전히 끝나죠. 그 아침 9시부터 2시까지는 아주 그냥 바글바글. 그 다음에 3시 되면 쉬었다가 탁 내려져.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을 가지고, 어? 주일날 그 몇 시간 쓰기 위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매일 교회를 만들어라. 주일 교회만 주일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매일 교회 하려면은요, 이거 없으면은 매일 교회 할 수가 없어. CIC. 처친 처치. 이런 사역 자체가 건강해야만이, 그러니까 하베스 처치나 이런 미국 교회나 우리나라 아직 뭐 없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정말 사역하는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들은 주중에 풀로 교회가 돌아가요. 주중에. 막 그룹 한 3, 400개씩 그게 돼야 된단 말이죠. 사역 그룹이 구역 예배 스타일의 그룹이 아니라 일하는 사역 그룹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는 왜 사역이 안, 이 그룹이 안 만들어지냐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안 키우니까. 사람을 키워야 사역하면은 사역 그룹마다 그룹 팀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룹에 어떤 멤버십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사람을 안 키워놓으니까 벌써 목사님들이 셀! 뭐, 셀! 그룹! 이렇게 얘기하면 몇 개로 쪼갤까? 쪼개는 거 먼저 생각하는 거, 쪼개는 거. 그럼 몇 개로 만들까? 근데 그게 그룹은 아니잖아요. 뭐 쪼개고 뭐. 문제는 뭐냐면, 셀! 또 아니면 그룹! 하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목사님 머릿속에 딱 떠오르야 할 것이 뭐냐면, 아, 세컨 리더 그룹이 리더가 우리 교회 한 70명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팀들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 160교회 저희 이제 연구소님 스타디 하는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모이는 분들이 160명인데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들이 지금 땀 흘려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 키우는 DM410 1단계, 2단계 지금 죽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 2001년 2월 1일 첫 주에 저희들이 발표하기 위해서, 그걸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올 한 해를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은 6팀을, 지금 교회에서 6팀을 가지고 씨름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뭐 5개. 그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6팀을 목사님 혼자 그걸 관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 사람 안 키웠으니까 이제 사람 키워야 된다고 6그룹 씨름하는 거예요. 그치, 매달려 사람 키우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 키우자고 그냥 매달리는데 교인들이 안 좋아하겠어요? 교인이 안 좋아합니다. 그동안의 컨셉이 스타디를 시켜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 시켜서 이걸 수료하고 졸업하는 거로 만족해서 그걸 시켰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경 공부는 진짜로 스타디만 했잖아요. 머리만 키우는 거였단 말이죠. 머리만 키웠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못 만들었어요. 그 이제는 머리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가슴을 찢어놔야 된단 말이죠. 교인들의 가슴을.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부터 내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겠고 그걸 각오를 넣어주고 계속 다짐시키고 계속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작업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머리 뚜껑 열고서 집어넣어준다면 무슨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데일리 처치가 되려면 매일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 생명 걸고 키워라. 그래서 많은 걸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1년만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1년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대로 키워나가면 1년 후에는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를 사역하는 교회로 바꾸고 그 전까지는 씨앗이 발표할 것도 없어요. 저희 팀들이 지금 다 있지만 교회 가서 씨앗이 발표하고 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만 하냐면 1년 동안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교인들에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그때 그게 준비하는 목회란 말이죠. 우리는 뭐냐면 먼저 발표해놓고 사람 모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바꿔라. 방법을 바꿔라.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썬데이 처치를 절대 앞으로 썬데이 처치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데일리 처치가 건강할 때 그렇잖아요. 이 주일만 돌아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주일만 계속 돌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계속 교회가 매일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있다면 월요일날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화요일날도 사역이 있는 수요일날 사역 그러니까 사역이 있으면은 교회가 매일 활동적이죠. 계속 액티비티. 이건 교인의 숫자와 관계가 없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또 사역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교인이 적더라도 자기들의 맞는 사역들이 다 주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중에 사역을 하다가 주일날 이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함께 서로 교인의 소속감이나 공동체를 확인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또 여기서 공급받아갖고 다시 흩어져서 자기네 시간에 맞춰서 일하다가 또 여기 함께 모여서 그 이게 건강해야 이게 많으면 이날도 엄청나게 많아지지만 이게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이 주일 자체도 약해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이 사람 키우는 사역 아마 저희들 예, 목사님들이 앞으로 저한테 엄청나게 들을 소리, 하여튼 강의 시간마다 듣는 소리가 그 소리일 겁니다. 아마 사람 키우자, 사람 키우자, 일꾼 만들자, 헌신자를 만들, 예배의 생명도 그거예요. 예배 생명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 생명은 오직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자를 만들, 헌신자, 다른 건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 예배의 생명은 헌신하는 거다. 교회가 세운 목표는 일꾼을 만드는 것이다. 그 딱딱 교인들에게 넣어줘야지. 뭐 교회가 종교 5대 사명에서 뭐 예배 교육 봉사 뭐 그런 거 교재 물론 그런 건 머릿속에 필요하지만 교인들에게 집어넣어 단순하게 넣어줄 건 뭐냐면 교회는 뭐냐 일꾼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게 교회다. 예배는 뭐 합니까? 예배는 헌신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예배관이나 성경에 나온 예배관 여러분 전부 다 봤어요. 주님도 말씀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 사랑해라 말이지. 응? 또 산 제물이 되라 산 제사가 되라 그 전부 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이 되십시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산 제사가 되라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희생하는 양 희생양이 되어라 말이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헌신자고 그런
컨셉을 갖고 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서 정말 목사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혼자 펄펄 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앉아 계시고 교인들이 펄펄 뛰게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이 뛰어다니면 되시겠어요? 우리 팀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 하나가요 꼭 시장 보고 나면 시장 바구니 자기 집에다 배달을 하라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목사님 시장 다 봤어요. 좀 이것 좀 그리고 아침에 꼭 뭐 좀 할 만하면은 전화 걸어서 우리 애 학교 좀 태워다 주세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저는 이 기아 자동차에다가 그 피해 보상을 한번 신청하고 싶어요. 봉고가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날부터 목사님의 권위는 날아갔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교인들 다 돌고서 와서 하고 또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목사님 기도할 시간도 없어. 밖에 나가서 뭐 대기하고 기다려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 에휴, 내가 기사냐 목사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사지 마요. 아예 차를 사지 마. 그렇지 않으면 면허증을 반납을 해버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교인이 교회 오는데 목사님이 픽업을 해서 교회 오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긴 리더십이 발휘가 안 돼요. 교인이 뭐 좀 하려다 보니까 아 우리 기사님 오셨네. 머릿속에 그냥 거기다가 또 사모님도 그렇게 부르잖아. 김 기사. 어느 때는 그래도 목사님 보고 목사님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있는 데서 그 김 목사님 뭐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김 기사 갑시다. 하, 그런 사모님 저는 그런 사모님 안 만난 게 하여튼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저희 한 사람 그랬다가는 저는요 그 날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기 나온 사모님들은 그래도 다 얼굴도 이쁘시고 그러지만 안 나오는 분들은요 그거요.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사모님들. 요새 목사님들은 안 나는데 사모님 얘기들은 많이 나잖아. 하여튼 그 교회가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땐 메시지는요. 메시지의 생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지의 생명이 전부 다 같다는 주제 하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가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길이 여러 가지예요. 너무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될지를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더 헷갈린다니까. 듣지 않는 게 더 올바라. 성경만 보게 만들면 더 올바라요. 목사님의 메시지 듣다 보면은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메시지 전할 때마다 언어는 통일돼야 된다. 그 언어 통일되라. 교회라고 하는 언어, 예배라고 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이 늘 통일되게 마지막에 결론은 그걸로 늘 맺어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 같은 것도 무엇을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참 예배가 되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참 예배 가인과 아벨에 대해 하나님 받으실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예배 뭐 전부 다 예배들 많잖아요. 산 예배 죽은 예배 그 예배의 마지막 생명은 헌신이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그 헌신을 대표로 얘기해서 구약에서 헌신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거고 바울에 와서는 그 자체가 산 제사가 되라. 너희 목숨 바쳐 주를 다 섬겨라. 일률적이단 말이야. 일과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예배 얘기하면 또 영도한 얘기 하다가 성령 받으라고 했다가 뭐 내일 되면 또 성령 안에 은사 받으라 뭐 충성해라 막 이게 정리가 안 되지 겠는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사역은 무계획적이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어요. 이 계획성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신사역은 계획적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들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획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조지 버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회자는 세 가지의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 세 가지 계획을 세워라. 첫째는 교회.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계획을 세워라. 적어도 3년, 5년, 7년, 10년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한 번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남아있는 기간을 40년으로 목표를 세워봐라. 우리나라는 불가능. 우리나라는 10년만 세워놔도 성공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 딱 할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딱 들어와서 아 올해는요 아 자매님 올해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이 정도는 될 겁니다. 2년차가 돼.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2년차였어요. 아 그러면 당신은 어느 과정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군요. 목사가 읽어야 돼.